신의 11과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함께하는 판타스틱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건태 역을 맡은 배우 조병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탄 역할을 맡은 김규종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이름 백마탄이에요. 네. 네, 마탄이죠. 네. 마탄, 백마탄. 아,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2020년에 외계인의 침공으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8명의 인원이 한 벙커로 집결을 하게 되어 외계 세포가 이제 그 벙커 안으로 침입을 하게 되고 8명 중에 한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한 명이 누군지를 추리해 나가고 서로서로 신문하고 그런 과정을 그린 SF, 판타지, 추리, 수사물 아주 다양한 장르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엄청 대작인데요. 제 설명을 들으면 초반 3분만 보시면 웬만한 상업영화 이상의 초반 3분은 거의 400억짜리예요. 정말요. 초반 3분 보시면 되게 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엄청 좋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벙커에서 안 나오시잖아요. 8명이. 네. 제작비의 문제로. 아,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 영화가 3일 만에 촬영을 마친 걸로 이제 네. 영화 엔딩 크레딧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3일 만에 어떻게 장편 영화를 완성을 했을까?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좀 어땠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뭐 1박 2일. 근데 그래도 저희는 세트 전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리는 시간에 조금 휴식도 하고 밥도 먹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궁금했어요. 배우분들은 과연 3일 동안 어떤 텐션과 어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촬영을 할까 궁금했는데 일단 제가 본 바로는 너무 즐기고 너무 열심히 하고 역할이 푹 빠져 있고 메소드 연기 너무 이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그냥 3일 만에 1시간 반 분량을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촬영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3일 만에 촬영한 결과물이고 그걸 조금은 이제 감안하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저희 너무 즐겁게 해가지고 네. 아까 잠깐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김규종 씨는 네. 이제 첫 영화 출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 영화 배우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하고 보면서 배웠다고 하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셨는지 제가 배웠습니다. 동생에게 배운 거예요. 역시 배우는 얼굴 관리보다는 이제 연기적인 고민 그게 더 우선이다. 왜냐면 이렇게 병규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될 때가 오면 되게 간단하게 그 로션 하나와 면도기로 거울도 안 보고 이렇게 쓱쓱쓱쓱 바르고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와 역시 멋있다. 배우다. 제가 병규 나이 때는 저는 무대 올라가려면 얼굴을 먼저 보고 약간 점 하나 더 가려야 된다. 약간 잡티가 있으면 가려야지. 수염 자국 어떡하나 이게 우선이었는데 역시 배우는 계속 머릿속으로 약간 대사에 대한 고민 내가 다음 씬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병규 약간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45도를 보고 하거든 이렇게 약간 수염을 위해서 이렇게 싹 하면서 고뇌와 고민을 해요. 다음 씬에 대한 그리고 딱 들어가고 제가 촬영을 보잖아요 모니터로. 그러면 아, 너무 잘한다. 아 형이 날 죽이려고 네. 그러는 거 같아. 매기는 건가? 근데 NG가 없어요. 또 NG가 완벽하게 해내니까 그걸 보고 아 맞아 진짜 배우는 조금 자유로움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할 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고 이게 참 멋진 배우구나라고 네, 배우게 됐죠. 좌불안석이네요. 아닙니다. 진짜 멋진 일이에요. 이게 수염이 정말 떠나질 않네요. 제 키워드가. 김규종 씨가 얼마나 그 배우로서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 그 캐릭터가 정말 다양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을 그렇게 현장에서 발견하셨는지. 제가 뭐 2006년에 목소리 연기로 데뷔한 선배님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제가 한번 감히 해보자면 아 형은 정말 그 사람이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근데 형은 항상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호의를 살 정도로 호감 가는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4차원이고 굉장히 찬물을 많이 끼얹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 성격에서도 그게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나쁜 짓을 못하겠다 라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그게 형인 것 같고 마음속에는 되게 창의적이고 기발한 상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제 연기에 묻어나와서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계속했던 연기와는 좀 다른 그래서 더 자극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거기 현장에 있었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볼 때 아까 형도 저 이렇게 매겼어. 아, 그래요? 아 장난이야 장난. 이건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훈훈하다 진짜. 네. 너무 훈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멋진 배우가 돼서 또 한 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어 그럼 먼저 하지. 아, 이런 어, 방법이 있었네. 형이 제 얘기를 다 해줬어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천! 천국이다. 잘했죠? 네. 아 멋있다. 부천으로 그렇게 멋진 이행시를 지은 병규는 천! 천재다. 천재. 야 갑자기 하면 어떡해.